몇 가지로 하면 내가 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는 그 창가에 저녁 석양이 비치는 창가라든가 아침에 창가라든가 창가에서 그 베란다에 꽃을 보고 거기서 막 어떤 그림을 정말 나 저거 한번 그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평소에 내가 나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갖고 그걸 한번 그리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 놓으면은 그 빈데다가 내가 나 뭐 그리고 싶다 하는 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여러 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느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비워 놓으면은 늘 감동으로 이렇게 자기 가슴 속에 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장미를 가지고 한번 뭐 보겠는데 뭐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미를 가지고 한번 보면 일단 이 내가 장미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뭐 장미 하나 그리는 표현 방법이 무한대요. 무한대 몇천 가지가 아니고 몇만 가지가 아니고 무한대란 말이에요. 평생을 그리고 수천만 명의 그림 인구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을 그려도 다 못 그리는 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어? 이 장미 하나의 표현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라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장미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한 장미 표현법이 돼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내가 이 앞에 놓인 게 장미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 뭐 돌멩이라도 그렇고 사람의 이런 손이라도 그렇고 어떤 소재든지 간에 내 마음을 치는 소재, 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소재면은 어떤 소재든지 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뭐 시인들은 깃발 한 개를 가지고 정말 유치한 선생은 깃발이라는 시를 쓰고 뭐 바위라는 걸 가지고 바위라는 시를 쓰고 하듯이 그 화가들 눈에 띄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옛날 작가들은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그리는 데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림이다.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내 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지금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수채화가 내지는 뭐 유채화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장미꽃처럼 내가 맨날 그려도 그건 내 그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 속에서 좀 더 이제 한 가지 더 기대를 하면은 이 속에 이 장미를 수도 없이 예? 수백 시간 쳐다보고 앉아서 참 장미에 대한 어떤 이 관찰을 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지금 뭐 장미 한 개를 이렇게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속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서로 포개지고 그런데 이게 이런 걸 표현을 하더라도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이거를 또 사실적으로 이렇게 명암을 잡아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속으로 파지는 거 이렇게 그림에는 사실화가 되는 거고 또 그걸 또 떠나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파업적인 또 장식적인 이런 그림도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꽃이 좀 시들어서 나온 이런 부분 같은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명암을 잡아서 처리를 하면 생화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고
또 농담을 가지고 선 한 선으로서 툭툭툭툭 쳐서 그렇게 가면 그 동양화에서는 그런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장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표현이. 예, 꽃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거를 정말 조금 더, 조금, 진짜 실제 같이 그리고 싶으면은 차분히 앉아서 이거를 스케치를 좀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명암에 맞는 이런 명암에 맞는 스케치를 하면은 그것이 사실적인 그런 그림이 되고, 이걸 또, 또 붓을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재를 하나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다분히 많이 쳐다봐야 돼. 많이 쳐다보고,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복숭아도 저 밑에 뭐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닥에 그 카메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릴 것인지, 또 옆으로 놓고 바라보고 그릴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저 놓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 복숭아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사실적으로 그려져야만 좋은 그림인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딱 다른 걸 한번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좀 강의가 많습니다.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안 쓰고 정통 그 수채화 기법을 무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장미의 느낌을 그대로 한번 재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색이지만 반대쪽의 색들을 이렇게 좀 써가지고 좀 어두운 부분도 같이 표현하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담게 하는 거하고 아닌가 하고 차이를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꽃도 안 같아져요? 너무 딱 고고라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보면, 꽃을 그린 것 같은데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실 때가 더 재밌는 어떤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저 우리 그 간단하게 지금 짧게 설명을 하느라고, 과일 같은 경우도 여기 밝은 색에서부터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수채화의 종이라든가 수채화의 기법을 제대로 익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서 이렇게 그리려면 좀 어렵지 않느냐.